이번에 받은 게 뭡니까? 지스크루입니다. 사토 지스크루. 지스크루. 이것도 참 지스크루도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먹기가 좋아요. 나는 지스크루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그렇게 가격대가 그 1등급이나 이런 것보다 비싸지도 않고. 그러면서 크리미하고 나중에는 지금 뭐 이것도 역시 민트나 제비꽃이 올라왔는데 아 크리미하고요. 크리미하다는 건 우리가 마시기가 되게 편하잖아요. 바닐라하고 적절한 크리미한 맛하고 산도가 좀 결합되어 있는. 그러나 아 그 옆에 아까 우리가 이제 맛을 보고 왔잖아요. 폭발적인 탄닌을 경험해서 그런지 갑자기 이제 딱 오니까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확 들어버리. 그런 것은 그런데 그래도 뭐 그랑쿠르에서 보르도가 현대에 추구하는 그런 맛은 충분히 느낄 수 있어. 그전 와인이 아 너무 내에 꽂혀가지고 지금 그래서 내가 벗어나오지는 못하네요. 전형적인 보르도예요. 민트라든지 소나무 송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가득하고요. 제비꽃향이라든지 비올라 맛을 볼까요? 맛살에서 까르맛 맛에다가 커피 있잖아요. 커피 있잖아요. 맛이 싹 감돌면서 탄닌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데 정말 마시기 편한 요즘 트렌드에 그 또 보르도를 잘 말해주고 과실 맛도 굉장히 강하고 아 굉장히 좋네요. 이 와인도 13.5 or alcohol volume? Yes, 13.5. 여기서 조금 특이하게 그런 향들이 있는데 또 화사한 다른 그 야생화 있잖아요. 오 이건 포창도 나는데요. 야생화도 좀 있고 묶인 과일 향도 좀 있고요. 그랑쿠르라 그런지 틀리긴 틀리네. 단 과일 있잖아요. 와우 맛이 지금 단 과일 맛이 많이 나는데요. 탄닌이 있잖아요. 깔끔해요. 탄닌은 너무 세지 않고 약간 산미가 있어가지고 조금 깔끔한 느낌인데 약간 단 과일 맛이 그대로 좀 나요. 다 마치 착각을 일으킨 다 발효되지 않고 남아 있는 듯한 워낙 좋은 그 2016년 빈티지였기 때문에 지금 2010년 이래로 최고의 빈티지를 맛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희들이요. 두 번째 또 시음을 해보니까 커피 있잖아요. 사르반 커피 맛이라든지 모카 그러면서도 약간 크림 같은 것도 있고 탄닌도 어느 정도는 있네요. 아, 괜찮은데?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까 항라를 제외하고 나머지들이 폭발력 있는 탄이 오래가는 그 바디감은 조금 결여돼 있어요. 거기에 조금 아쉽네요. 생텍쥐벨인데? 왜 생텍쥐벨이라고 줬는지. Any relation between the writer Saint-Exupéry or relation? What kind of relation? Well, the great grandfather. Great grandfather. Word the shadow. Wow. Yeah. Wow. And we were classified as official classification is Shadows and Exhibitions. Oh!
와, 적절한 산미도 적절해요. 근데 뭘 느끼냐면요, 지금 두 번째인 것 같아요. 거의 뭐 두 번째인가요, 세 번째인가요? 우리가 이렇게 폭발적인 그 탄닌감을 있잖아요. 근데 참 대단하다는 게 젖산 발효가 잘 돼 있는 부드러운 탄닌인데, 그 저가 와인들을 마시면, 칠레란 뭐 어떤 나라를 이렇게 지명해서 죄송합니다만, 저가 와인들을 만나면 칼로 그 바늘로 이렇게 찌르는 듯한 탄닌감으로 그냥 세거든요. 알코올 도수만 넣고. 근데 이거는 뭐냐면 굉장히 부드러운 탄닌감으로, 그 부드러운 탄닌감인데도 바디감이 쭉 충분한, 아, 생텍지페리라는 그 어떤 세계적인 대문호잖아요. 아, 그런 이름에 전혀 그 손색이 없는 그런 와인. 아, 환상적인, 정말 좋은 와인이네. 흑익은 과일인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그 종갓집 장을 가면 100년 된 장이나 이런 데서는 장 맛이 단 장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런 향이 좀 나요. 확실히 이제 계속해서 제가 이런 걸 느끼거든요. 지금 2016년 빈티지다 보니까 아주 굉장히 명해가지고 산미나 이런 게 이미 어떤 와인들은 굉장히 부드럽다는 걸 느꼈지만, 이 와인 같은 경우는 좀 산미가 좀 조금 더 강하고요. 전반적으로 다른 모든 와인이 같이 해야 될 걸 다 같이 그 비슷한. 그러나 좀 역시 마찬가지로 폭발력 있는 핏이라든지 그런 거는 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과실의 맛이라든지 이런 건 충분하고, 앞으로 몇 년을 더 숙성시키면서 지나면서 향후 5년이라든지 이 정도 더 지났을 때 더 좋은 맛을 낼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뭐 폭발력 있는 한방은 좀 찾아보기는 조금 힘들었어요. 20년? 맞다, 맞다. 그래서 저한테 만약에 누군가가 꼬이약하고 그 마구하고의 차이를 물어본다면, 꼬이약 쪽은 더 많은 탄닌, 탄 냄새, 강렬한 스파이스를 이야기한다면, 마구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그 샤토 마구를 제가 처음 마셨을 때부터 그 느낌을 갖는 건데요. 아, 이 와인은 세련됐고 살짝살짝 살짝 날카로운 듯 하지만 굉장히 세련됐고 우아하고 과일향이 풍부하다는 걸 늘 느끼거든요. 오늘 이 와인에서도 그런 향을 좀 느끼고요. 그 다음 맛을 볼까요? 아, 비올렛 냄새, 제비꽃 냄새가 굉장히 강합니다. 향도 그러고 지금 가져온 상태가, 다시? 향도 그러고 좀 가져온 상태가, 차가운 상태, 지금 겨울이잖아요. 좀 차가워서 향 확산이 조금 덜 되는 그런 건 있는데요. 과일인데 근데 조금 말할까요? 이거 아쉽다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뭐 더 세련됐다고 봐야 되나? 아까 말했던 과일의 향 맛이 있잖아요. 조금 날카롭지 않고 강렬하게 과일이다 이거보다는 조금 산미하고 적절하게 약간 소나무 송진 향이나 맛같이 그런 씁쓸한 산미가 좀 더 곁들여진, 다른 때보다 다른 과일이 농축된 그거는 좀 아니고요. 아, 그런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불편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밸런스는 좋아요. 네. Can I use the water first? Yes. Water cleaner? Water. Yes, thank you. I'm so used to simple wine. Okay. Merci. Merci. Okay. What more? And then I can taste. Yes. Yeah, what am I saying? Wow, 담배 냄새가 이렇게 나네요.
뭐 다른 걸 특별히 기대할 수는 없고요. 민트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제비꽃 비올렛이라든지 그다음에 삼나무 파인트리라든지 그런 향이 굉장히 강하고요. 맛은 쌉싸름한 커피 그 마지막 그 끝말 있잖아요. 커피의 크림 맛 전혀 아니고 크림이나 이런 걸 그 석자는 그 연한 아메리카노에서 나오는 그 카페가 그 커피 맛이 살짝 이렇게 나오면서요. 과일 맛도 풍부하게 뭐 어느 정도는 있고 거기에 이제 쌉싸름하니까 그 서양 삼나무라든지 삼나무라든지 아니면 파인트리 그 소나무 송진의 향과 맛이 같이 들어있는 그런 그 전형적인 고르도 마고. 근데 아까 그랬죠, 마고 그러면 과일 향을 더 한다고 했는데 과일 향도 충분히 나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좀 잘 만들어진 그냥 마고의 와인 정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예. 자, 뽀이약이라 그러는데 뽀이약의 좀 특징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아까 뽀이약과 마고의 비교를 제가 그 두 군데는 제 평소 의견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두 번을 시험했어요. 혹시라도 뭐 헷갈릴 수도 있고 그래서 두 번을 시험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마구하고 뽀얗고 비교를. 근데 이 와인은 아까 우리가 폭발적으로 마셨던 끝맛이든 10년 전 20년이 그 와인하고 틀립니다. 틀린데 탄닌이 있잖아요. 훨씬 더 둥그럽고 부드럽네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 뽀얗고 그렇지만 마구하고 틀려요. 뭐 물론 뭐 고르도 전체 특성이 뭐 붉은 과일이라든지 옥익은 검은 과일의 그 향과 맛이 있지만 여기 뽀얗은 좀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 아까 저기 바이오 다이나믹에서 그대로 자연을 살린 그런 와인이 아니고 여기는요 일부러 둥글게 만들려고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서 먹기 편하게 만들려서 그냥 어쩌다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일찍 따서 된 게 아니고 여기는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잘 만든 와이너리 같아요. 지금 로단가시하고 크루아제바지는 한 패밀리가 지금 지역이 다릅니다. 하나는 마고고 하나는 뽀이약이거든요. 근데 두 군데 다른 그 와이너리를 한 가족이 지금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그래서 그런지 뽀이약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느낌은 같지만 마고의 어떤 그런 느낌도 서려 있어요. 원래 마고하고 뽀이약은 굉장히 틀리단 말이에요. 근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 그런 것 같아요. No. This is a Cordeaux wine, and you are speaking about the 16. It's great vintage, you know. No, you will be able to keep it in your cellar for decades if you want.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She speaks long, but I have to explain about this. 첫 번째로 이분들은 굉장히 있잖아요, 부드럽고 엘레강스한 거 있잖아요. 굉장히 그런 와인들을 추구하고 메를로는 좀 일찍 딴답니다. 메를로는 좀 일찍 따가지고 메를로에서 나오는 풍미, 원래 메를로는 그냥 부드럽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메를로에서 나오는 프레쉬한 것, 그다음에 과실 향이란 맛을 메를로에서 취득을 하고 가베네 소비뇽은 좀 늦게 딴답니다. 늦게 따서 어느 정도 원래 늦게 따면요 문제가 뭐냐면 양을 많이 얻지는 못한대요. 그래서 자기들한테는 손해인데 일부러 좋은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늦게 딴대요. 그래서 탄닌이나 이런 걸 조금 더 추출하는데 메를라하고 잘 블렌딩하기 때문에 먹기도 편하고 이분들이 추구하는 것이 너무 탄닌이 언밸런스한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부드러운 탄닌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런 두 가지 포인트가 이 사람들이 하는 굉장히 메이저 포인트가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다른 와이너리하고는 좀 다른 그런 것들을 이분들이 좀 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뽀이약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오너 같은 분야들이 이제 갈리는 거예요. 같은 포도밭처럼 자기 이제 오빠들이 오너라 그러거든요. 오빠들이 같이 그 패밀리고 오빠들이 이걸 세 명의 오빠들이 이걸 만든다 그러는데 이 오빠들이 그 만들어낼 때 그런 부드럽고 조금 더 그 엘레강스하고 좀 일단 뭐 집안의 전통 같은 거네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거 부드러움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거든요. 먹기 편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빈티지가 내가 이랬어요. 야 이거 올해는 버틸 수 있겠냐 했더니 걱정하지 마라. 2016년 빈티지가 굉장히 세계의 빈티지이기 때문에 데케이드 10년, 수십 년을 버틸 수 있는 와인이다. 근데 난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엘레강스한 맛이 오래 버틸 수 있다면 정말 특이하잖아요. 그게 아까 풀바디는 우리가 아 이건 당연히 오래 버틴다. 이런 엘레강스함이 오래 가면 난 이런 생각도 해봐요. 엘레강스가 너무 오래 가면 굉장히 나중에는 약간 좀 그 장이 오래됐을 때 있는 아까 수이담이라든지 진하면서도 수이담 같은 그런 맛있는 와인이 또 탄생할 수도 있어요. 한번 진짜 이 와인을 받아갖고 한 20년 있다 한번 따보고 싶네 진짜. 그래. 20년 후에 한 병 보내달라고 얘기하세요. Order. Can I visit your winery like us? If you keep 20 years more, if I visit, can you open for me? And then yes. I can taste. I will have the pleasure to share it with you. Thank you. Thank you.